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걸 어떻게 견디냐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고 힘들고 하지만 그냥 견뎌내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라고 하죠. 그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죠. 정상적인 사람은 용기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의지죠. 견뎌내는 의지다.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같이 잘 견뎌내자고요.